일상생활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균. 여러분은 세균을 피하고 씻어내기 위해 항상 청결한 습관을 유지하시죠. 오늘은 저희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의 시험 의뢰가 자주 들어오는 기본균주 4가지와 특이균주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균주 첫 번째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 중 하나로 가장 먼저 발견된 장내 세균입니다. 대부분의 대장균의 변종은 해롭지 않지만 항원형 5157 등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고 분변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식품이나 식당 등 청결을 요하는 대상의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세포 분열 주기가 짧고 배양이 쉬워 가장 많이 연구된 대표적인 모델 생물입니다. 대장균 감염의 일반적인 증세로는 구토,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색포도상 구균입니다. 황색포도상 구균은 가장 대표적인 그람 양성균인 포도상 구균의 일종입니다. 지름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포도 모양의 구균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나 소화관에 상재하며 인간에게 식중독, 폐렴, 수막염, 폐혈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 구균과 같이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균주가 출현하여 병원 감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폐렴균입니다. 폐렴균 또는 폐렴간균은 막대 모양의 현막을 가지는 세균입니다. 폐렴막대균은 만성 폐질환, 장질환을 일으키고 기관지 폐렴 형태로 나타난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킵니다. 폐렴균에 속하는 세균들은 종종 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균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농농균입니다. 농농균은 휴도모나스 속의 대표적인 균종으로 그중 거의 유일하게 인간에게 병원성을 가지는 종입니다. 농농균이라는 이름대로 균의 색이 각각 청록색과 초록색이기 때문에 환자의 고름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농농균에 감염되면 폐렴, 폐혈증, 뇌이도염, 골수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균주 첫 번째 칸디다균입니다. 칸디다증의 원인균인 칸디다균은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지만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을 일으키는 진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나 노인, 면역 억제제 사용자, 항암 치료를 받는 암환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질염의 25% 원인이 칸디다성 질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이균주는 바실러스균입니다. 바실러스균은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균으로 토양, 하수, 공기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내열성 아포를 생성하는 그람 양성 간균으로 바실러스균의 세포는 열에 약해 빠르게 사멸되지만 포자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리 후에도 포자는 사멸되지 않고 증식하여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구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특이균주는 뮤탄스균입니다. 충치균인 뮤탄스균은 연쇄상고균의 일종입니다. 충치의 주된 원인균이며 치아를 검은색으로 변색시켜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뮤탄스균은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도 구강 환경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 거의 모든 사람 입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충치는 심하면 심혈관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균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또 우리 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설명드린 균 외에도 다양한 균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니 본원으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